자, 195페이지 보시면은 고전 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가 있습니다. 자, 고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고 해요. 차액 지대설. 자, 이 리카도니까 뭐죠? 지대는 뭐죠? 고전 학파니까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의 성격으로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또 지대는 생산물, 즉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니카도는 이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의 차입니다. 자, 이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 자, 니카도는 이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생산성인데 이 비옥도의 차이는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다시 뭐의 차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니카도는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생산성도 같고 지대도 같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니카노는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 차액지대에서는 뭐를 경시했다? 토지에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지대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토지에 뭐를 경시해?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그래서 니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카도에서 시험에 또세번 출제했거든요. 니카도에서 시험 세번 출제한 게 바로 요겁니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이 비옥한 토지가 한정돼 있다. 이 비옥한 자, 여러분,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비옥도가 좋은 토지도 있고 나쁜 토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옥한 이 토지에 있어서의 한정.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다? 희소성.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희소성과 이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우리가 희소성. 이 희소성과 그리고 토지에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일정한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학 체감의 법칙. 그래서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라 본다. 리카도는 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자,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 뭐 우등생 열등생이시, 땅도 우등지 열등지. 우등지에서의 생산성,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겠죠. 자,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뭐라고 해요?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최열등지. 그 최열등지를 우린 전문용어로 또 뭐라고 한다? 니카도는 한계지.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는데, 그럼 니카도는 이 한계지를 뭐라고 설명하죠?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자,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해. 그럼 가장 낮기 때문에 최열등지인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인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니카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이두
생산성의 차액만큼 뭐를 지불하자? 지대. 그래서 차액 지대설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하자. 차액 지대설. 그래서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또 뭐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는 이윤이 없어요. 이윤이 없다는 것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칼, 마크스에서 나타나는 절대 지대설. 작년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절대 지대설 물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가 됨에 따라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이 토지가 사유화가 됨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또 뭐를 한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또 이 지문을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해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한 학자가 마르크스입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 자, 튀네. 자, 1826년에 고립국 이론에서 나타나는 튀네의 입지 교차 지대설. 자, 입지 교차 지대설인데 튀네는 니카도 이론이죠. 자, 니카도는 뭐 어떤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니카도는 지대는 토지. 자, 여러분, 튀네는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니카도는 비옥도잖아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무슨 개념? 위치, 이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튀넨.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뭐라고 한다?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한다. 튀넨의 위치 지대설. 위치 들어가면 누구? 튀넨. 자, 중심지인 시장. 자, 중심지인 시장. 지대. 거리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런 우하향하는 형태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지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이것을 또 한계. 지대 곡선인데 우하향하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중심진 시장 가까이는 지대가 높고 중심지에서 멀어져서 지대는 낮아요. 그럼 시험에 이게 많이 내거든요.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낮아진다. 또 반대로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요 점이 뭐죠?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이 지점이 지대가 0이네요. 지대가 뭐다? 0인 상태, 제로. 제로. 0인 상태에 있는,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 개지. 이 점을 넘어서는 지대가 뭘로?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해요. 여기까지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뭐가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누구다? 튀네. 수송비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되죠.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송비.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한 수송비가 절약되는데 그 수송비 전략분을 지대로 지불하니까 적어요. 근데 B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만큼 수송비가 많이 절약돼요. 많이 절약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한계 A, B 두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이때 이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전략분이 뭘로? 이렇게 지대의 차이를 가져와요.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니카도. 그럼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누구? 튀네. 큰 차이죠. 그래서 튀네는 지대는 자 여러분 니카도는 이것만 따졌거든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이것만 따졌거든요. 니카도는 여기만 따진 것이 아니라 뭐 따졌다? 그 농산물을 시장까지 운송되는 뭐를 따졌다? 수송비를 따진 거지. 이 수송비가 바로 뭐야? 단위거리.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단위거리당 수송비에다가 시장으로부터 거리를 곱해주면은 수송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튀네네 이론입니다. 튀네. 자, 튀네네 이론을 한번 확인해 본 내용이죠. 자,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가 본격적으로 형성하면서 이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에 있어서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도시 토지 지가이론이 여러 학자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학자가 누구? 헤이그. 헤이그 벌써 3번 출제한 학자죠. 26회 시험에도 나왔거든요. 20회, 22회, 26회 3번 출제했는데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는데 마찰 비용은 우리가 지대와 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비의 플러스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으로.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예?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뭐 한다?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가 되죠. 그래서 누구 이론? 이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죠. 튀넨의 이론을 우리는 일반화한 이론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야. 그래서 튀넨은 농업 입지 이론이고요. 그리고 헤이그는 도시 토지의 어떻게 돼요? 마찰 비용 이론이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해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학자 또 누구? 울리엄. 시험에 또 많이 나온 학자. 울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곡선.
자, 윌리엄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 곡선이 나오죠. 자,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입찰 지대 곡선, 입찰 지대 설인데, 자, 우선 입찰 지대의 개념,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입찰 지대는 뭐예요? 입찰 지대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집을 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야. 가장 높은 금액, 최대의 금액,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입니다. 시험에는 최저로 많이 내죠. 최대의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초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초과 이유는 0.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초과 이윤 자체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입찰지대의 개념. 자, 그러면은 입찰지대는 또 뭐를? 튜넨의 이론이거든요. 튜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 이론에 적용을 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야.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인데,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도심에서 지대. 자, 여러분, 도시 내에서 산업은 여러 개 있거든요.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나오죠. 자, 이때 우리는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의 경쟁, 입찰 경쟁을 벌이면은 여기까지는 도심에서 여기까지는 A 산업의 토지가 배분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에? B 산업에 배분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배분된다? C 산업에 배분인데요. 이렇게 입찰 경쟁의 결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산업의 토지는 배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빨간 선이 뭐다? 빨간 선이 입찰 지대 곡선이죠. 그래서 26회는 이렇게 냈거든요.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고, 입찰 지대 곡선은 오른쪽 밑을 향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는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다. 그래서 기울기는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는 단위 거리 1km마다 총 교통 비용은 얼마나 변하냐? 한개 교통 비용이 차지하는 내용이 입찰지대 곡선이다. 자, 입찰지대 곡선 개념 시험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죠. 자,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은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은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입찰지대 곡선의 우리가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본 내용. 자, 그래서 학자 만약에 시험에 내면요, 이 학자 다섯 명을 우리가 또 출제를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고, 또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신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인데, 이 마샬에서는요, 시험에는 준지대가 가끔 나오죠. 자,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하는 거예요. 단기. 단기에 성립하는데, 토지 이외, 토지 이외에 고정,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나
기계나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준지대. 그런데 장기로 가면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는 설비 확장,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해요. 이 기계 기구 등이 장기로 가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준지대는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단기에서 발생하는 개념. 준지대란 용어 하나 202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제 나오죠.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우리가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시험에 또 매년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개입, 정부에 서서의 시장 개입의 이유를 많이 묻잖아요. 시험에는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를 묻던지, 작년에 이유 물었고, 25회는 근거, 또 공적 개입의 필요성, 이런 걸 많이 물어요, 시험 질문에.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뭐가 있다? 시장의 뭐를? 실패.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요인,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된다.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개입 이유가 많죠. 또 토지 시장의 안정, 시장의 안정과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는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우리는 높이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분배적 차원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는데, 자, 집가가 급등하면은 토지 소유 계층은 집가 급등에 따르는 불로소득을 얻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돼요. 소득 격차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뭘 한다? 우리는 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자,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을 하기 전보다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부의 뭐라고 한다? 실패. 228페이지 보면은 밑에 뭐가 나온다? 정부의 실패가 또 나타나요. 정부의 실패. 그럼 정부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이 규제, 당국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 또는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관료제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이라든지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되겠지만요. 예? 항상 그 원인 결과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 시민단체들이 뭐 4대강 사부 아 이명박 미운 거 미운 거라도 4대강이 뭐가 있으니까 했을 건데 그걸 오해를 많이 하는 거야. 아 어가 닿듯이. 예? 아유 4대강 갖고 뭐 운하도 만든 것도 아닌데 옛날 뭐 운하 사업 한다고 뭐 오해를 많이 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번에 그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요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강을 정비한 거예요. 치수를 정비했는데 문제는 강에 물을 가둬놨잖아요. 제가 가둬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목적하에 가둬놨는데 이번에 뭐다 물을 방류하니까 날랐죠. 환경시민단체는 방류 다 해야 된다 뭐 하지만 그 방류했을 때 만약에 녹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책임질 사람 없어. 예?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녹조의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물을 방류했다고 녹조 생겨요. 적조도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은 충남에 날란 거야. 왜 방류하냐? 물 없어 죽겠는데. 거기는 이제 물을 못 여는 거야. 예? 경기도도 문못 열어. 왜? 물이 부족한데 지금.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응? 정부가 시장 개입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너무 개입을 해서 오히려 나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해결책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우리 부동산 정책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정부의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넘어서 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많이 가져오는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해. 너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의 실패가.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장의 실패를 한번 보면은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원인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인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평균 비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해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 자연 독점이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또 독점은 기업이 하나,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 독과점 같은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하도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런 또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우리 시장의 실패를 발생하는 요인 중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뭐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도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또 우리는 외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하는 경우죠.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해요. 자, 외부 효과 개념 또 시험에 많이 냅니다. 외부 효과의 개념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하면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어디서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말이겠죠. 외부라는 명칭이 그래서 붙었다. 자, 그러면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뭐를 줬다? 이익. 자, 이익 또는 편익. 편익 또는 이익. 요거 베너피트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했죠. 편익이나 이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수원 주인이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더 증가한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하죠. 이런 게 정의의 외부 효과예요. 외부 경제입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또 뭐를 입힐 수 있다? 손해를 입힐 수 있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을 때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부,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과 뭐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도 우리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소비 과정은 뭐 갖고 따라요? 편의. 자, 사회에서 사회적 편의. 사적인 편의 갖고 따지는 게 우리는 소비 과정. 자, 사회적 편의, 사적 편의 가지고 따지죠. 자, 여기서 사회적 편익이 크면은 플러스, 사적 편익이 크면 마이너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요, 교육 서비스 독감. 그럼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본인이 독감 예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독감이 예방되면서 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져요. 얘기거든요. 독감 예방이라는 게 교육 서비스인데 이때는 플러스일 때는 뭐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뭐를 지급한다? 교육 서비스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때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술, 담배 소비거든요. 자, 담배를 개인이 피우면서는 이익보다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또 마이너스 외부 효과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간접 흡연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뭐 한다? 과다 소비가 돼요. 과다 소비. 자,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웃들이 소주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이 어디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여러 사람 물어봤는데 2만 5천 원이래. 양주하고 비슷해. 12년 산 보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주 가격 2만 원대, 예? 만 원대 이상 올려야 돼요. 그래야 소비를 줄이지. 그래서 너무 술, 담배 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만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술, 담배에 뭐를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 술에 대한 주류세, 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요즘 뭐 복지 지출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올려야지. 그래서 돈을 확보해서 복지해야지. 자, 그리고 생산은 편익이 아니라 뭐 갖고 따져야 된다? 비용. 비용. 생산은 비용. 이 사회적 비용과 또 뭐다? 사적 비용이 있죠. 자, 사회적 비용, 우리가 사적 비용이 있어요. 자, 여기는 사적 비용이 크고 여기는 사회적 비용이 크죠. 자,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기술을 혁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적 비용이 큰데 기술 파급 효과를 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사회에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공해물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화학공장이 들어섰으면 우리가 사회적 편익 나타내는 수요, 비용을 나타내는 이게 균형생산량입니다. 자, 균형생산량인데 문제는 이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그럼 각 생산량 수준에서 외부 비용만큼 더해줬을 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이렇게 더 커요.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 생산량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뭐가 돼? 과다 생산돼. 이만큼 또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뭐를?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과다, 플러스일 때는 과소라는 거. 특히 여러분 시험에 요거 생산 과정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좀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인데 정해 외부 효과. 자, 여러분 정해 외부 효과일 때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서 뭐가 나타난다? 우리는 Please in my front yard,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는 거 오케이. 이걸 PMP 현상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V 외부 효과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에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인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무슨 현상? NIMBY 현상을 야기시킨다. 26회 정답 물었죠. 자, 그리고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 협상에 의해서 우리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코우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데 드는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재산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우리는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우주정이라고 해요. 코우주정.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두개 있죠. 간접 규제, 직접 규제에서. 여러분 간접 규제는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는 게 간접 규제고요. 직접 규제로서는 우리는 금지, 독극물질 배출 금지, 핵배기물질 배출 금지가 있어요. 또 의무했죠. 뭐 있어요? 공해,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정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를 출고 전에 의무화한다는 거.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설정하죠. 소음 등의 허용기준, 허용기준 설정하는 거. 또 용도 지역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 규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고요. 사적인 해결 방안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데 코우주정리는 사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공공재를 보시면은 공공재는 우리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공공재인데, 자, 본인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만족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만족이 본인이 소비함으로써 줄어드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만족을 얻어요.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비경합성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동소비. 소비의 비경합성. 우리가 공동소비가 나타나고 또 공공재를 소비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어요. 비배제성, 뭐 국방 치안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를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겨두면, 자, 민간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공공재를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공공재의 수요 선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생산 공급이 안 되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공급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가 된다?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재 뭐 대표적인 뭐 등대, 공원 뭐 이런 게다 공공재죠. 국방, 치안, TV, 방송, 시청 다 공공재입니다. 자, 여러분 요두 가지 배웠죠? 특히 올해 외부 효과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잘 확인 좀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